안녕하세요. 하이잭 영어연구소의 길성현 선생입니다. 스누트가 라이트 21강의 엑셀 4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어려워요. 네, 좀 좋게 말하면 어려운 거고 참 이상한 질문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회학자들이 종교를 연구하는데 근데 이 종교를 연구하는 방식이 They study other social institutions야. institution이라는 것은 다른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다른 사회적 제도를 연구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대요. 예를 들면은 교육이나 정부와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학자들이 교육도 연구하고 정부도 연구를 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종교도 연구를 한다. 이거 사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종교랑 이런 거 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거기서부터 일단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종교를 연구하는 목표는 is to primarily 주로는 to understand religions요. 종교를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일단 여기 중요한 문장인데 해석부터 할게요. Included in trying to understand religions is 종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포함된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 하면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뭘 예측하냐면, What will become of religions요. 이게 become of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떠어떠하게 되다. 그러니까 주어가 보통 what이 나왔을 때. 이렇게 쓰이는 표현인데, 어쨌든, 종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어떤 슈퍼내추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제도들을 연구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하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종교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과학적으로. 이해가세요? 예를 들면 뭐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불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이 문장은 어법상 좀 들어가 줘야 돼요. 주어가 aim이 주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격이고요. 이 목표가 무슨 목표인지. 이렇게 동격이 되는 것이고, 동사가 is, 그 다음에 included가 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순서는 1번, 2번, 3번. 이 순서로 문장이 되는 건데, 보어를 앞으로 빼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거죠. 앞으로 빼니까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 구조 자체를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문장으로. 자,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뭐냐면, 종교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걸 말하는 거죠. 종교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위해서 사회학자들은 사용한다. 뭘 사용하냐면 demographic techniques요. 인구 조사, 인구 통계학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은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구 통계학 기법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survey analysis, 조사 분석도 사용하고요. 다양한 다른 어떤 방법론적인 접근 방식들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질문이 어디서 따온 질문인데, 요 다음에 approaches로 끝나는 문장 다음에 뭔가 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자르고 그 다음 여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살짝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새롭게 조금 다른 관점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It is important to note that이요. 이건 가주어가 되겠고 to note가 진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that 이하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that 이하가 뭐냐 하면 사회학자들이 종교를 연구를 하는 것은 not proof or disprove or evaluate religion이요. 그러니까 종교를 증명하거나, 쉽게 말하면 신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거나, 아니면 disprove, 신이 없다고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종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그러기 위함이 아니다. 나투라는 거 알아두세요. 나투. 뭐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사회학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be interested in이죠. 뭐뭐에 관심이 있다. 근데 부정문이니까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없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Whether a religion is right or wrong. 어떤 종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기 때문에 whether가 나왔다라는 뜻이고요. 알겠죠? 그다음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좀 볼게요. 종교를 연구한다는 것은 종교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가 그냥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는 거지. 이 사회학자들이 종교를 공부하는 게뭐 증명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this requires 이것은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은 요구한다. require a to be예요. to 부정사라는 거 알아두시고 사회학자들로 하여금 to take a neutral stand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빈칸 문제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빈칸 문제가 나왔겠죠. 중립적 입장을 취하도록 요구한다가 되겠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right or wrong, 옳고 그름, 그 다음에 true or false, 진실과 거짓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이 종교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도록 요구한다는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도 좀 헷갈려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이해를 할게요. 종교가 옳은지 그른지에 관심이 없다. 종교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 require라는 단어 나왔으니까 그래야만 한다는 뜻이죠. 사회학자들이 종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오케이?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됐든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nevertheless 그다음에 nonetheless still, however, 이 정도까지 다 바꿔 쓸수 있습니다. 연결사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회과학적 연구, 종교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종교는 비과학인데 사실. 그러니까 종교를 사회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can be challenging. challenging은 difficult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죠? from a face standpoint예요. 이게 face standpoint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비과학이에요, 이거는. 비과학을 과학적 연구를 하려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왜또왜왜 어렵냐 하면 부가적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것은 제공하기 때문에 대안적이며 자연적인 설명을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소셜 사이언스예요. 소셜 사이언스. 그렇죠? 소셜 사이언티픽 스터디 뭐 이거예요. 사회과학적 연구가 되는 거죠. 사회과학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기 때문에 종교의 많은 요소들에 대한 대안적이며 자연적인 설명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대안적이며 자연적인 게 결국에는 사이언티픽이에요. 오케이? 과학적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요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신앙의 측면에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건 하느님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신앙적 관점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뒤에는 필요 없어요. 이거 회심체험 이런 말 지금 중요하지 않고, 이거 하나도 없다고 봐도 상관없고, 여기까지 끝났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종교의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 종교를 이루고 있는, 종교는 사실 믿음인 거잖아요. 이런 믿음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사회과학이 제공해주기 때문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회학자가 아무리 중립적 관점을 취해서, 자세를 취해서, 종교를 연구하고 종교에 대해서 분석한다고 해도 그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과학적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도저히 신앙적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쵸? 그래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얘는 글쎄요. 뭐 어법도 나올 수도 있는데 어법이 만약에 나온다면 뭐이 부분 그죠? 이런 게좀 어순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뭐 가주어 진주어 뭐이 정도 나올 수도 있을랬나요? 그다음 이 부분이 좀 만약에 어순 배열 같은 거 나오면 영작이나 그러면 요거 인클루드 이 문장이나 아니면 이 문장에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연결사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above은 required 다음에 to 부정사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위주로 또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이 시문 아무리 봐도 전체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한 것을 잘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확실하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죠? 좀 이상한 질문인데 왜 이런 질문들을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저도 힘드니까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힘내십시오. 여기까지 4번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